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중대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거암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현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건바위역과 아시아드 경기장역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하철역 다 도보로 한 11분에서 12분 정도면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 쪽에 좌측으로 나가시게 되면 공촌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에 산책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빈정공원도 굉장히 가까워요. 공원도 가깝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이 현장인데요. 2층 현장이에요. 전용 22평 굉장히 넓은 현장입니다. 네,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현재 일전에 3층 현장 같은 경우 저희 매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2층 현장이 또 새롭게 나오게 돼서 빠르게 촬영을 좀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3층 현장도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2층 현장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앞쪽으로 주차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자주식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겹주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도 주차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용 22평이고요.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바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2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하나인 현장입니다. 전용 22평이고요. 굉장히 넓은 현장입니다. 한 계단만 올라오시면 되는 2층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넓은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입구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두 칸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쪽에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파트형 구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거실, 바로 앞쪽에 안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방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이렇게 딱 돌아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모습, 베란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1자, 한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 현재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10자, 10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3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베란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위에는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으로도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앞쪽에는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밑에 쪽은 저희 주차장 모습입니다. 네,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작지 않은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건너편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 옆으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모습 보여드리면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이쪽으로 모습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6자 반, 거의 한 7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m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10자, 3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이쪽으로 렉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막힘 전혀 없습니다. 도로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조용한 주택가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돌면은 바로 왼쪽으로 네, 가정용실입니다. 가정용실 모습 굉장히 넓어요. 안쪽으로 보여드리면 네, 샤워기실도 넉넉하고요. 공간 상당히 넓은 가정용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세 번째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 지금 현재 창 쪽이 남향을 보고 있고요. 남서향입니다. 해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방 굉장히 넓어요.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현재 여기가 제가 볼 때 12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3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한 3m 한 60, 3m 70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현재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11자, 여기도 거의 12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3m 한 50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레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도로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측간 사이도 넉넉하고요. 답답함 전혀 없습니다. 차량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부부욕실입니다. 네, 부부욕실 오른쪽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거울 설치, 샤워기, 양변기 세면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세 번째 방 안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쪽으로 드넓은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굉장히 넓죠. 전용이 22평이다 보니까 실평수가 한 25평, 거의 84타입 아파트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식탁 등이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식탁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앞쪽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스쿡탑, 삼국가스쿡탑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수전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넓은 거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는 소파 두실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의 11자, 3m 30 정도 되고요. 6인용 소파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트월 쪽, 이쪽도 10자, 3m 정도 됩니다. 폭도 상당히 넓고요.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어요. 넓은 거실 모습, 그리고 앞쪽으로는 측간 사이 넉넉하게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앞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검암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건바위역과 그리고 아시아드 경기장역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건바위역도 그렇고 아시아드 경기장역도 그렇고 도보로 한 11분, 12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공촌천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책로도 굉장히 좋고요. 인천공원 도보 3분 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원도 가깝고요.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되어 있고요. 전용 넓으신 집을 찾으신다면 이 집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현장이고요. 지금 이 현장은 2층 현장이고요. 위쪽에 3층 현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 3층 다 저희 현장 매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왼쪽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